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섰는데 하늘에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원래 우리의 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목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성이 별이 되었을까요? 이제 지구와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긴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목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 거성입니다. 압력과 온도 차이로 인해 이런 가스는 여러 층으로 분리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빨간색과 흰색 띠가 만들어져요. 목성 대기 상층의 온도는 엄청납니다. 무려 727도에 달해요. 목성은 또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 대기에 도달하여 시속 17만 600km의 속도로 진입했어요. 탐사선은 뜨거운 온도에서 살아남아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기압과 바람의 속도가 높아졌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하지만 58분 후 156km를 탐사하고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됐습니다. 23기압의 압력과 여전히 높은 기온은 탐사선을 파괴했어요. 극심한 열기에 의해 탐사선이 녹아내려서 기화되어 버렸죠. 목성이 갑자기 계속 성장하기로 한다면 결국 별이 될 겁니다. 목성의 구성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목성은 우리 태양이 형성된 후 남은 질량의 대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다른 모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의 물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성의 성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태양의 성분과 동일합니다. 목성은 바라할 만큼 충분히 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요. 그러면 목성은 다른 종류의 전체, 아마도 갈색 외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갈색 외성은 행성보다 질량이 크지만 별만큼 질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에 영향이 적을 거예요. 갈색 외성은 보통 목성 질량의 13에서 80배입니다. 중심핵의 압력이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져야만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봅시다. 목성이 진짜 별, 즉 적색 외성이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적색 외성은 질량이 우리 태양 질량의 7.5%에서 50% 정도인 별입니다. 적색 외성은 또한 갈색 외성보다 더 뜨겁습니다. 온도가 3500도에 달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 우리 태양의 온도는 거의 5500도에 달합니다. 따라서 새로 형성된 적색 외성은 태양보다 훨씬 더 어둡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 외성 목성은 내부 행성이 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두 별의 중력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성들은 태양에 더 가까워지거나 새로 형성된 적색 외성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지구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면 우리 태양의 엄청난 온도는 아마도 모든 생명체를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라면 희미한 적색 외성인 목성이 우리를 충분히 따뜻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얼어붙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행성들이 태양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성이 별이라면 지구 표면이 받는 방사선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겁니다. 지구의 대기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목성의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할 거예요. 적색 외성은 활동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질량 분출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 질량 분출은 별이 엄청난 속도로 폭발하면서 방출하는 전하를 띤 입자의 거대한 구름을 가리키는 멋진 표현입니다. 지금도 목성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목성은 지구의 약 318배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이는 곧 목성이 지구를 엄청나게 끌어당긴다는 뜻이기도 하죠.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궤도를 변화시키고 40만 년마다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성의 영향력이 가장 강할 때 일반적으로 지구의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덥고 습기와 가뭄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목성이 적색 외성으로 변한다면 목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요. 대적점을 말하는 거예요. 목성의 남반구에서 격렬하게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그 윗부분은 주변 구름 꼭대기에서 8km 이상 높이 솟아 있어요.
폭풍의 폭은 지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2017년에 나사의 주노 우주탐사선은 대적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 괴물 같은 폭풍이 목성 대기권으로 322km 이상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어떤 바다보다 30에서 100배 더 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측정치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며 폭풍의 실제 뿌리는 훨씬 더 깊숙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적점은 다른 대기보다 더 차가워요. 그리고 목성의 기온은 상층 구름층에서 영하 173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에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신기하게도 목성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대적점 바로 위의 대기에서 발생했어요. 지구에 있는 용암의 온도보다 더 높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폭풍으로 인한 난기류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력파 및 음파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폭풍 자체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따뜻해요. 사람들은 150년 이상 목성에서 움직이는 소용돌이를 관찰해왔습니다.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소용돌이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다가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의 도움으로 수신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후 연구자들은 폭풍의 외곽 경계에서 바람이 실제로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폭풍 가장자리의 풍속은 무려 시속 644km에 달했어요. 이는 지구의 토네이도보다 빠른 속도예요. 한편 대적점의 중심에 선다면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서 바람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가정상황을 소개할게요. 목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별과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이 두 천체가 충돌 코스에 놓여 있습니다. 스포일러예요. 지구는 그런 충돌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작은 적색 외성을 보세요. 이 전체는 토성 크기이며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300배에 달합니다. 보통 지구에서 600광년 떨어진 곳에 이중 항성계로 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주의 모든 법칙을 깨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가스거인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님은 목성보다 작지만 질량은 훨씬 더 큽니다. 중력은 곧 가스거인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적색 외성의 열과 강력한 중력이 더해져 목성의 크기가 커집니다. 행성을 구성하는 가스가 가열되고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행성의 대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성의 대기가 항성 방문자를 향해 우주로 누출되기 시작해요. 얼마 후 누출되던 가스가 적색 외성 주위의 밝고 뜨거운 고리를 형성합니다. 마치 태양계 내부의 블랙홀, 매우 밝은 블랙홀이 나타난 것처럼 끔찍한 광경이에요. 이 별은 목성을 계속 찢어내면서 가스거인의 덩어리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곧 적색 외성이 목성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안타깝게도 목성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스거성 대신 뜨거운 가스고리에 둘러싸인 적색 외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가 나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반가운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전적으로 상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휴, 다행이네요.